좋아요. 손흥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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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골! 골! 손흥민 멀티골! 손흥민이 또 손흥민 5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탑4까지 이제 한 계단 남은 거죠. 북런던 더비 잡으면 정말 토트넘 챔스 나갈 수 있습니다. 웨스트햄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3대1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내용면에서도 웨스트햄을 압도했던 시합인데요. 수비 불안이 여전해서 위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손흥민의 두 골, 여기에 손흥민이 엮어낸 상대 수비수 주마의 자책골까지 더해서 두 골 차에 승리를 거둔 토트넘입니다. 자, 이로써 손흥민 선수 12호, 13호 시즌 리그에서만 13호 골까지 기록을 하게 되면서 득점 랭킹에서 공동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리버풀의 디오고 조타하고 동률인데요. 물론 뭐 1위 살라하고는 격차가 아직 큽니다만 여전히 뭐 대단한 성과죠. 올 시즌에 살라가 거의 뭐 신기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 이번 멀티골로 개인 통산 공식 경기 200골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프로통산 170번째 골이었고요. 이번 멀티골 두 번째 골이. 그리고 대표팀에서 A매치 30골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무대에서 통산 200호 골 공식 경기 기록을 한 건데 아직 만 29살입니다. 30살이 채 안 된 선수고요. 스트라이커 포지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선수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축구팬으로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 이날 전반 8분 만에 케인 패스를 골로 연결시킨 것처럼 보였었는데 주마 맞고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면서 아쉽게 득점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움이 컸었는데 하지만 불과 15분 뒤였죠. 케인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아주 화끈한 강슛으로 골키퍼 있는데 거의 뭐 맞대슛? 네, 정말 엄청난 슈팅 골을 호쾌하게 성공을 시키면서 개인 통산 199번째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좀 짠했거든요. 이 골 넣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특유의 그 네모 세레머니 하기 전에 곧바로 입술에 이렇게 손가락을 가져다가 대더라고요. 이게 원정 경기면은 뭐 원정 팬, 그러니까 홈 관중들이 원정팀 선수인 손흥민 선수한테도 야유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때로는 인종차별성 뭐 그런 뭐 그 챈트를 부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 감안을 할 필요가 있는데 홈 경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간 자신에게 굉장히 가혹한 비난을 쏟아붓던 일부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현지 언론들 굉장히 좀 냉혹했잖아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콘테 감독한테도 막 이상한 질문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제스처로 보여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좀 짠했습니다. 마음고생이 솔직히 없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크게 부진한 것도 아닌데 뭐 골이 없고 뭐 이런 기간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사실 경기에서 놓친 찬스 같은 경우에 유독 손흥민 선수한테만 굉장히 좀 혹독하게 반응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좀 지난번에도 그거 하나 놓쳤다고 평점 4점 주고 말이야 풋볼런던하고 그 이브닝 쓴다고 번갈아가면서 오늘 케인 물론 잘했지만 케인이 골도 없고 완벽한 거 오늘 또 놓쳤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손흥민보다 높은 평점 준 매체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따가 현지 평점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진짜 빡치거든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 아무 말 없는 이제 품이 있는 왕년의 그 박지성 선수가 그 일본 원정 가서 A매치 때 골 넣고 정말 품이 있는 세레머니 했던 그 모습이 연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감정이 오가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자, 그리고 후반 종료 직전에 이번에는 요리스가 길게 찬 공을 케인이 머리로 떨궈줬는데 이거를 또 몰고 들어가서 추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개인 통산 공식 경기 200호 골 그리고 올 시즌 리그 13호 골이 됐습니다. 자, 아까 그 저희 경기 끝나고 잠깐 또 라이브 얘기 나눌 때 정병준님께서 지적을 이렇게 해주신 부분인데 프랑스 주장에서 시작해서 잉글랜드 주장을 거쳐서 대한민국 주장이 마무리하는 굉장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골이자 우리 한국 팬들에게도 굉장히 어떤 뿌듯한 네, 그런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골을 넣고 곧바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요. 와, 이때 또 제가 감동을 한 게 아니 무슨 이상가족 상봉하는 줄 알았어요. 콘테 감독이 완전 손흥민 달려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고 한참을 안 놓더라고요. 아, 진짜 무리뉴 감독도 그랬습니다만 진짜 감독이라면 싫어할 수가 없는 선수가 아닌가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 장면이 주는 감동이 또 뭐냐면 아까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현지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요즘 못하는데 왜 선발해서 안 빼냐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콘테 감독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 좀 부드럽게 하긴 했습니다만 워딩은 이랬습니다. 나는 그런 미친 결정을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거죠. 내가 미쳤냐? 손흥민을 왜 선발해서 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 이번 웨스트햄전 앞두고도 현지에서 손흥민 선발 제외 예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스멀스멀 뭔가 계속 손흥민 선수를 좀 공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콘테 감독 귀등으로도 듣질 않았고요. 또 신뢰를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이렇게 멀티골로 중요한 경기 런던 더비에서 또 4위 지금 경쟁하는 팀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완벽하게 보답을 했던 손흥민 선수죠. 골대 맞은 거 들어갔으면 해트트릭입니다. 네. 물론 실점 장면에서 아쉬움이 없진 않았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코너킥 수비가 워낙 약한 팀인데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맨마킹, 전담 마크맨이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박스 외곽 지역을 클루셉스키랑 같이 담당을 하는데 벤나마 선수가 돌아가는 걸 유일하게 뒤늦게 체킹을 해서 따라간 선수였는데 어쨌든 그 장면에서 막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도 전반전 끝나고 라커룸 들어갈 때 이제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이렇게 또 그 뒤에 추가골을 넣어서 본인이 직접 팀 승리를 좀 컨펌을 하는 이런 골을 넣으면서 본인 마음에 좀 남아있던 그런 찌꺼기도 씻어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정말 좀 손흥민 선수에게는 오랫동안 좀 기억에 좀 남을 만한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손흥민, 케인 두 선수 합작골이 두 개가 더 나왔습니다. 네, 두 선수 합작골 통산 39골이 됐는데요. 와 저는 여러분 진짜 이 기록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영원히 안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작골을 많이 짧은 기간에 넣는 선수는 거의 없고요. 게다가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골 기록이 같아요. 이날 첫 골을 넣었을 때까지 손흥민 19골, 케인 19골. 정말 미친 밸런스. 손흥민이 한 골 더 넣으면서 합작골인데 손흥민이 20골, 또 손흥민 도움 19개, 케인 19골 넣었으니까 이런 어떤 또 계속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선수가 몰아주는 약간 기울어지거든요. 골 도움이. 근데 이 두 조합은 정말 대단하다. 아, 사실 토트넘은 이날 그 더 달아날 수 있는 경기이긴 했어요. 웨스트햄이 주중에 그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을 120분 연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시합 세비야를 결국 연장전에 그 우크라이나 출신의 야르몰렌코 선수 결승골로 잡았죠. 8강에 올라갔습니다. 그 멘탈적으로 굉장히 좀 업이 돼 있습니다만 멘탈이 피지컬을 버텨줄 수는 있지만 그걸 능가하기는 쉽지 않죠. 후반 들어서 체력이 전체적으로 급격히 떨어졌고요. 굉장히 토트넘이 기회를 많이 잡았습니다. 특히 후반 35분에 호이베르가 진짜 인생 패스 넣어준 거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호이베르가 로빙 패스 정말 기가 막히게 꽂아졌는데 이거 옵사이드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케인이 이거를 못 넣어가지고 이거 넣었으면은 정말 일찍 승부가 갈릴 수 있었는데 케인답지 않은 마무리였어요. 사실 케인도 좀 지친 것 같긴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막판이라도 빼주는데 케인은 거의 뭐 풀타임이니까 이날 전반하고 후반 경기력이 케인이 꽤 달랐어요. 이날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침투가 좋았는데 패스가 여러 차례 그냥 빗나갔습니다. 짧거나 아니면 방향이 달라지거나 뭐 그래도 경기를 완벽하게 이겼기 때문에 뭐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케인 선수도 좀 본인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자 그래서 오늘 공홈 MOM 킹 오브 더 매치에 손흥민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 끝나고 이제 투표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55%, 해리 케인이 40%. 아, 굉장히, 네. 그래도 이 킹 오브 더 매치가 좀 약간 이 정도로 경합하는 경우 흔치 않은데, 아무튼 케인 선수도 그만큼 오늘 나쁜 모습은 아니었다. 좋은 모습이었다. 자, 이로써 손흥민 선수 통산 9번째 킹 오브 더 매치 선정이 됐고요. 호날두를 제치고 살라에 이어서 이 부분 단독 2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아, 진짜 별의별 대단한 기록은 지금 다 세우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자, 그러면 순위표를 한번 볼 텐데요. 토트넘이 사실 지금 4위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가 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날을 지금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웨스트햄 역시도 토트넘의 직접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잡으면서 승점 3점 웨스트햄보다 앞서게 됐고요. 지금 4위 아스날에게 승점 3점이 뒤진 5위입니다. 근데 한 경기를 더한 상황에서 승점 3점 차이기 때문에 좀 더 뒤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북런던 더비가 남아있죠. 지난번에 아스날이 그 코로나 뭐 부상자 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이것도 겹쳐가지고 아르테타 감독이 얼마 전에 경기 일정 투덜댔다가 콘테 감독이 다른 기자회견에서 아스날 기억하고 있다고 경기 말도 안 되게 쓰는 거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순위를 많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뭐 탑4 진입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거 토트넘에게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굉장히 경기도 재밌었고 또 손흥민 선수의 정말 호쾌한 멀티골 좋았고요. 자, 현지 반응 어떤지 살펴볼텐데 현지 반응 약간 좀 빡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현지 반응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돌아올게요.